수술 후의 모습도 보게 되면 보형물이 균형감 있게 잘 들어 있고 유두의 높이도 비슷하게 잘 맞춰져 있고 아래쪽의 피부가 지금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형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잘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 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 케이스 리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산 후에 처진 가슴을 가진 환자분을 대상으로 수술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환자분은 30대 중반 분이신데요. 160 중반대 키에 몸무게는 40kg 후반대이셨는데 밑주름 절개로 처진 가슴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하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출산하시기 전에는 가슴의 볼륨이 조금 있으신 편이셨는데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 가슴의 처짐이 심해지고 윗가슴 가슴의 볼륨이 꺼지면서 처진 가슴처럼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슴이 처짐이 심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만으로도 예쁜 가슴 모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3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젖꼭지 위치가 높이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보이는데요. 마크를 붙여놔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왼쪽 가슴 부분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처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수유를 하시기가 편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더 모유 수유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은 젖꼭지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높이에서 이 쇄골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리가 9mm 정도 더 왼쪽 가슴에 젖꼭지가 좀 더 아래쪽에 있었고 흉곽의 높이를 봤을 때는 왼쪽 부분이 2mm 정도 높이가 높은 걸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210이고 왼쪽이 223으로 13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이즈 보형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슴방 크기는 12.9여서 굳이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충분히 교정을 해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제 처진 가슴을 교정할 때는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유두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정력이 좋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느낌이 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이가 높지 않은 보형물을 자주 선택하는 편입니다. 3D로 수술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제가 사용한 보형물은 세빈 보형물의 서블리미티에서 모더레이트 하이 코헤시브 제품 365cc를 양쪽에다 넣는 것으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위쪽 부분에 볼륨이 빠져있는 부분이 보형물이 들어가면서 볼륨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떨어져 있는 유두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중평면의 단면을 조금 조작을 더 많이 했는데 3D로 계측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왼쪽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밑선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볼륨이 들어감으로써 유두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인데요. 유두의 위치가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많이 아래로 떨어져 있고 위쪽의 볼륨이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좀 아래로 늘어져 있는데 이 밑주름에 있는 위치하고 그리고 유두의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유두의 위치가 밑주름 선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이거는 단순 가슴 확대 수술로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가슴 거상술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늘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직들이 아래로 늘어져 있는 거지 유두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거상술 없이 가슴 확대 수술만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밑주름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유선 조직이 좀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밑주름 흉터 절개 부위가 보이지는 않고요. 젖꼭지 위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수술해드리고 꺼져있는 윗가슴의 윗볼록도 조금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슴 형태로 수술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중평면 수술의 원리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듀얼 플레인 1, 2, 3로 나눠서 근육의 끝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로서 아래쪽 부분을 박리를 했을 때 이만큼 끊어져서 밑에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를 듀얼 플레인 1이라고
하라고 하고요. 유두 아래쪽 부분까지 근육이 위로 딸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근막 부분을 박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유두의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진 가슴 수술을 교정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근육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쪽 부분에 박리가 많이 돼 있을수록 유두 아래쪽에 있는 피부에 늘어나는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도 어느 정도 유두의 위치가 듀오플레인 3에 가까울수록 많이 올라가지만 6개월까지 걸쳐서 피부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 위쪽에서 유두까지의 피부보다 유두에서부터 아래 밑선까지의 피부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유두의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유륜 주변을 절개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유두의 위치,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3D로 수술한 모습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위쪽 부분에 꺼져 있는 볼륨들이 보형물이 들어감으로써 볼륨이 잘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보형물은 높이가 높지 않은 모더레이트에 해당하는 보형물을 사용을 했는데요.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윗볼륨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줄 수가 있고 유두의 위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아래쪽 부분에 유두에서부터 밑주름에 있을 때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시간에 걸쳐서 늘어나게 되면 유두의 위치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위쪽에 꺼져 있는 볼륨을 채워줄 수가 있고 유두의 위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처진 가슴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거상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진 중 하나는 양팔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양팔을 들었을 때 유두의 위치하고 밑주름의 위치가 정면에서 봤을 때 분리되어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상술을 하지 않더라도 유두의 위치를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양팔을 들었을 때 유두의 위치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 유두의 위치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정면에서 유두의 위치가 밑주름 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이거는 거상술을 통해서 유두의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밑주름 절개를 했는데 밑주름 선이 명확하게 아래쪽에 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서 정면에 보더라도 밑선 절개 흉터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밑주름이 또렷한 경우에는 굳이 겨드랑이 절개를 선택하지 않아도 밑주름 절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도 보게 되면 보형물이 균형감 있게 잘 들어가 있고 유두의 높이도 비슷하게 잘 맞춰져 있고 아래쪽의 피부가 지금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형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잘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유 수유 후나 출산 후에 처진 가슴을 거상 수술 없이 가슴 확대술만으로 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가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상태를 잘 진단을 받으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